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송 스케줄을 이것저것 바꾸다 보니까 정말 모처럼 뵙는 것 같네요. 강 매니저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 진짜 갑자기 저랑 안 맞게 됐었었네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예. 못 뵀습니다. 예.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매니저님 만나서 저도 올 한 해 아주 두둑하게 경제 공부, 금융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이제 또 올 한번 증시 정리 한번 하면서 오늘 시황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생각하기에 2021년의 증시 어떤 증시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2020년 3월 저점 이후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던 장이었고요. 반면에 2021년은 섹터별의 변화 그리고 순환매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주도주 섹터를 쫓아다니셨던 분들이 좀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빅테크 업종들 쏠림이 있었고 네. 한국의 경우에는 게임 섹터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 이런 업종들 뭐 이런 등 뭐 엔터주들 이런 몇몇 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좀 지속됐었던 것 같고요. 뭐 한국도 지금은 지수가 가기 위해서 몇몇 가지 조건들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내년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소폭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도 증시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힘으로 쭉쭉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저희 3프로 애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 포인트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 주식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증시가 앞으로도 좀 많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황은 긴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긴축이라는 확실한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이 굉장히 쉬운 구간은 지나간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증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이제 곧 있으면 전면 재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된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은 좀 일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안 돼서인데 아, 예. 예를 들어 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게 공매도를 하고 그 공매도를 한 자금으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을 사는 게 바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의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완전하게 재개가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위주로 해서 수급은 좋아질 것이다 이고요. 네. 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시클리컬 혹은 제조기업들이 네. 내년엔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11%가 뛰었잖아요. 네. 그때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도 좀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 외국인들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에도 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쇼티지, 이 공급망 부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이제 해소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더 갈 수가 있겠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순이익의 증가가 가장 빨랐던 케이스였거든요. 네. 이게 셧다운을 하든 셧다운을 하지 않든 코로나로 피해를 보든 보지 않든 가장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탑5 정도였는데 이런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 다만 노이즈가 있는 거는 고PER 업종들의 조정이 조금 긴축 때문에 있을 수가 있겠고 향후 이러한 이슈들 사이에서
뭐 이런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나스닥 혹은 빅테크 기업들의 뭐 버블 우려는 좀 같이 공존할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아, 전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감들이 쭉 생기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 한번 말씀 들으면서 네. 아, 그리고 하나하나 또 짚어볼까요? 오늘은 또 국내 주식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업종들 그리고 네. 뭐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좀 전체적인 수급을 가져갔던 하루였고요. 네. 코스피 기준 0.46% 상승한 2,998포인트, 코스닥은 0.3% 상승한 1,00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 대표 업종들, 물론 삼성 SDI나 LG화학은 최근에 좀 약한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소재 업종들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천보라든지 이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 업종들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전체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지수는 올랐지만 다른 업종들은 좀 약했던 그런 기간이었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많이 보였던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보면은 신용 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을 앞두고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들 이 대주주 물량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던져놓는데 신용 비율이 높았던 그런 핫했던 기업들이 네. 오늘 좀 낙폭이 거셌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주식은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 쭉 살펴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반도체 관련 주식에 시가총액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이제 반도체 흐름이 전반적인 주식 흐름에 또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겠죠? 지수만 놓고 보면은 올해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아유 저 때문에 오늘 딴소리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상해종합증시는 오늘 0.57% 상승한 3,643포인트, 심천은 0.18% 상승한 2,524포인트, 항셍지수는 0.4% 상승한 23,19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중국 증시 거래대금은 45거래일 연속으로 1조 위안을 넘긴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소폭 순매수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최근의 이슈와 좀 비슷하게 오늘 장도 흘러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에너지 업종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네. 오늘 좀 확연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다 정도이고요. 홍콩에서는 텐센트 혼자 빛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텐센트가 징동닷컴의 최대 주주인데 예. 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텐센트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텐센트 혼자 빛났던 예. 텐센트가 항셍지수를 하드캐리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인 시노팩 석화가 3.8%, 중국 핵전이 3.6%, 페트로차이나가 2.8% 이런 에너지 업종들이 상세를 이어갔고 금품가기가 2.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시클리컬의 대장주인 코스코 해운이 강세를 보였고요. 네. 텐센트가 4%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홀로 빛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약세 종목들 보면은 좀 향후에 조금 더 다뤄드리겠지만 텐센트가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본토에서는 창신신 소재나 천재 리튬과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약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관련한 주식이 이렇게 그래도 돋보였던 뭐 원인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에 중국의 발기 위해서 예. 일단은 그 중국의 그 원자력 관련된 소재, 뭐 석탄이라든가 네. 이런 가격들이 고점비 50%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석탄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데에서 허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을 이용해서 액화를 한다거나 예. 기화를 한다거나 이런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탄소 총량제에서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언급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수급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국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컸던 게 텐센트인 것 같아요. 징동닷컴의 최대 주주인 텐센트가 징동닷컴의 지분을 약 17% 정도 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2.3%만 남겨놓고 모두 다 매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텐센트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텐센트가 4% 중반의 상승, 강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京东.com의 경우에는 아직 시간 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총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京东.com이 약 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약 우리 돈으로 125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125조 원 기준으로 그 텐센트가 이 京东.com의 그 주식을 모두 다 청산을 하고 배당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우리 돈 18.5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 5천억 정도인데 이거를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675조더라고요. 네. 이거를 배당 수익률로 환원하면 순식간에 2.7%짜리 배당금이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당금에 대한 이슈, 특히나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텐센트가 오늘 4% 중반 강하게 오른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텐센트가 투자하고 있는 뭐 판듀오듀오라든가 아니면 뭐 메이투안이라든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다가 텐센트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뭐 이런 데이터 기업들의 지분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 것 같아요. 텐센트가 지분을 京东.com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도 정부의 입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동시에 나왔고요. 텐센트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4%대 중반에 상승을 했지만 메이투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빅테크 기업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은 오늘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그래도 뭐 내년 증시에 중국 증시를 우리가 조금 더 맑게 보려면 규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빨리 좀 제거가 되거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어느 그 시장의 고수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제가 홍콩 증시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이 1배 수준까지 왔어요. 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예. 수준까지 왔는데 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S&P 500 대비 이머징 증시의 시가총액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네 네.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네.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콩 증시도 PBR이 1배 수준이네 98년 저점 수준을 터치했어. 이거는 리먼 사태 때도 터치하지 않았던 영역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무는 건 좀 꽤나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홍콩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텐센트가 유일하지만 네. 그리고 나름 뭐 500불 이하에서 자근자근 사고 있고 뭐 잠깐 500불 이상으로 반등할 때 난 좀 주식 잘하나?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예, 예. 거만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싸다라고 밸류에이션이 네. 싼 것이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중국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하단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를 좀 길게 보고 분할 매수 정도의 성격에서 봐야 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겐 진짜 와닿네요. 싸다는 게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새겨놓겠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우리 진우 형님이 오늘 부동산 했다가 아주 신나셔가지고 우리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네. 빨리 미국 증시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다우는 0.74% 상승한 35,753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2% 상승한 15,521포인트, S&P 500은 1.02% 상승한 4,69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전일 시장이 어느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장 초반은 조금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비 지표들도 잘 나왔었고요. 백악관이 이제 향후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 때문에 오늘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미국 증시는 끝났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미크론 이슈잖아요. 네. 화이자의 FDA에서 화이자의 이 경구용 이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와 더불어서 뭐 미국 육군에서도 거의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시장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좀 확연하게 씻겨나간 그런 모습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한 600만 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 네. 이제 거의 다 팔았다. 안 팔아도 될 것 같다 정도의 좀 이야기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가 좀 급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 헬스케어, 뭐
미국에 상장되는 거의 모든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원유, 천연가스, 금, 은, 구리,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경기 민감한 업종들 모두 다 함께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 보여서 96.04, 그리고 미국 70년물도 소폭 하락한 1.45%, 그리고 특이했던 건 BDI가 9% 급락을 해서 2200대로 내려왔습니다. BDI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거는 이 물동량 관련해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특이했던 거는 인플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됐던 시장에 동시에 BDI 지수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장기 인플레로 인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던 하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이사항이 한국과 연관이 되어서 테슬라가 어제 7.5% 정도 오르긴 했지만 GM과 포드도 한 2.5% 전후로 해서 상승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단순하게 전기차 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GM과 포드의 상승이 아니라 저는 이게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서 나왔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전기차 밸류로 리레이팅되고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순수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특히나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도드라졌었거든요. 이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기차가 아니면 별로야, 자동차 부품주는 희망이 없어 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는 볕이 조금 들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미국 증시의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자,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사이에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봐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 지금이야 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거는 첫 번째가 긴축이고 네. 두 번째가 오미크론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축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출렁이면, 그리고 연준이 지금 굉장히 소통하는 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망가지면 다시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이슈가 상당히 많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보고에 따르면은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렇고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예. 치명률이 좀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존 델타 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진료를 하고 입원을 권하는 예. 비율이 델타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파력은 굉장히 높지만 그냥 독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미국 육군에서의 여러 가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이런 이슈들이 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이 어제 특히나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것 대비해서 비용도 절반 수준, 그리고 한 1억 2천 도즈 정도 생산을 해서 미국에 바로 지금 1천만 개 정도를 바로 배송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전역으로 퍼져 있는 오미크론 공포, 특히나 최근에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거는 뉴욕에서 2만 명,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셧다운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우려였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좀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시장의 하반기의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거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네. 지난 10월 달 지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111.9라는 지표가 나왔고 이번 달에는 소폭 하락한 110.7을 예상했었는데 115.8이라는 게 나오면서 미국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소비는 아직 죽지 않았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경기 민감 소비주 업종들이 어제 가장 밝게 빛났던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게 나왔던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컸었던 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는 앞으로도 탄탄하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미국의 경기는 굳건하고 소비는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당장은 걱정할 거는 긴축 이슈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긴축이라는 게 한번 진행되면서 그 흐름 한번 쓱 보고 또 우리가 또 그 다음 전개될 내년도 증시들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진짜 우리 매니저님 말씀처럼 소통하는 패드 그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비둘기들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뭐 연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준비하세요? 뭐 일단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3%에서 찾아뵙겠고요. 네. 아, 저도 있어요. 네, 함께 보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둘이 내일은 어떻게 보면 미증은 휴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둘이 좀 재밌는 어떤 꽁트같이 아기자기하게 아주 즐겁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 보냈으면 합니다. 아니, 저랑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해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 연초 제일 바쁠 때도 꼭 나와주시고 챙겨주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